뉴욕 증시와 최근 한국 증시의 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최근 뉴욕 증시 관련 이슈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칩니다. 먼저 테슬라 이슈 만나보고 가시죠. 미국 교통당국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조사 중이죠. 미국 당국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장시간 방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의 존재를 파악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당국 측에서는 테슬라에 서한을 보내서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장시간 차량을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변경 사항과 관련해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라고 간밤에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기능이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에 도입되고 해당 기능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운전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시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동안 테슬라는 이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차량을 통제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이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2021년 8월에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의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올해 300만 대의 판매 기록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왕찬푸 비아디 회장이 행사에서 이처럼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지난 29일 비아디는 3개월 동안 기록적인 수의 자동차 판매 이후 올해 2분기 매출이 1,400 위안으로 67%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HSBC의 중국 자동차 리서치 책임자는 비아디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는 그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업그레이드된 제품 믹스는 가격 측면에서 크게 완화시켜서 그들이 더 탄력적이고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비아디의 지난 1월부터 7월 사이의 판매량은 1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변화하는 판도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에도 급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어제 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암질심은 이 급여 확대 부분에서 렉나자의 급여 기준을 설정했는데요. 렉나자는 31호 국산 신약입니다.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치료에 사용돼 왔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측에서는 렉나자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를 증명할 것이다 라면서 유한양행의 목표 주가를 최근에 7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거래가 정지된 초록빛 미디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본부는 어제 초록빛 미디어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 법인은 기심위가 심의 대상 여부를 먼저 따져본 뒤 심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개선 기간 부여 혹은 거래 재개 등의 후속 절차를 결정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 원전 회장 구속으로 거래 정지된 초록빛 미디어의 매매 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전 회장은 지난 2021년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고요. 이후에 초록빛 미디어 그룹은 독립 경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관련된 뉴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